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토파의 심층분석. 요즘 국민의당을 평가를 보면 뭐 많은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봉숭아학당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국민의힘은 봉숭아학당이 되는 것 같은 언론에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당 대표와 대권 후보와의 어떤 갈등이 표면적으로 분출되나? 이거는 이준석이라는 당 대표가 되는 순간 사실상 이런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째, 사실상의 그 4월 7일, 그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좀 원론적으로 찾아보면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한 선거였죠. 그 당시에 LH 사태가 터졌고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았을 때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장 떴던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이에요. 20대의 지지율을 마치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 끌어온 것 같은 언론의 포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이는 별로 지금 당선된 이후에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요. 그런 조중동이 전략적으로 이번 대선을 저는 그래요. 어떤 조중동 이외에 어떤 기획자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잡기 위해서는 좀 참신한 당대표가 필요하다. 언제적도 뭐 김종인이고 뭐 이런 당대표 이제는 좀 식상하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바뀌었다. 그리고 젊어졌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을 엄청나게 띄웠거든요. 보시면요. 이준석 엄청나게 띄웠어요.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오세훈의 서울시장 선거였는지 이준석 띄우기에 혈안돼 있는 조중동이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결국은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이 당선이 됩니다. 그렇죠? 젊은 층들의 힘을 얻고.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어떤 근본적으로 그 정당 이익 공유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무슨 개파싸움 한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국민의힘은요. 옥새 들고 나르쇠예요. 공천권 안 주려고 국민의힘의 김무성 당대표라는 사람이 옥새 들고 날르는 지경까지 있는 그렇게 권력 투쟁에 있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굉장한 정당이에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준석이를 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이준석은 사실상 얼굴 마담을 시키려고 해놓은 거거든요. 얼굴 마담을 시켜놓으려고 그랬는데 이준석의 스타일은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준석은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지지받고 국민의힘이 20대의 지지를 갖고 왔다는 지분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준석은 단지 자기가 당대표가 되고 국민의힘의 차기 어떤 그 정치 리더의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20대들에게 외면받던 국민의힘을 사실상 지지할 민주당보다 지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놨던 국민의힘의 큰 개혁적인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중진들이나 여러분들 아직도 친박과 비박은 존재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보면 아직도 끊임없이 친박 세력들은 겉으로 드러놓고 있지 않고 싸우지 않지만 친박은 존재하고 있고 친이도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비박도 존재하고 있고요. 비박에는 김무성, 유승민 뭐 이런 작자들이 있고 분명히 나국상 뭐 홍준표 뭐 이런 친이계열도 분명 아니 나경원 이런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국민의힘의 의석의 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친박 세력들, TK 지역을 중심으로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은 어때요? 난 당대표야. 지분을 갖고 있어. 나 때문에 국민의힘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이겼어. 라고 있는 나름의 당대표로서의 어떤 나이 그런 걸 떠나서. 근데 저 정당은요, 나이를 왔다 갔다 초월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냥 수구, 적폐, 꼰대 정당이에요. 겉으로는 바뀐다고 하지만 그 무엇도 바뀌지는 못해요. 근데 이준석이가 당 대표로서 사실상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 게 이준석이는 또 이준석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입 리스크예요.
젊은 신세대 같이 SNS를 통해서 하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깊이 없는 말들로 당내 중진 의원들과 당대표 선거에서 그 싸울 때 그 토론을 할 때도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준석의 리스크는 입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왜 자꾸 이준석과 윤석열이 부딪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지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이재명 대 이낙연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양 캠프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송영길, 그나마 송영길이 민주당의 당대표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점은요. 그래도 민주당은 당대표의 존재감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그렇죠? 당 대권 후보 두 명이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냐라는 대권 후보 두 명이 있지만 민주당에는 그래도 연륜 있는 국회의원 4선 경험이 4선인가요? 5선인가요? 송영길이 경험이 있는 송영길이라는 의원이 그 버티고 있다 보니까 존재감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의 이준석이는 사실상에 제가 언제까지 저러고 있나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이 공유 집단, 그러니까 친이건 친박이건 이런 집단들은 그냥 이준석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설치나 보자 이런 식으로 관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이가 그 가장 지금 윤석열과의 대립 관계는 뭐냐면 빨리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체제로 가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조중동뿐만 아니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무조건 정권 교체가 목표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저쪽은 물불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정권 교체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나대는 걸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윤석열 중심으로 너는 이준석은 너는 그냥 윤석열 케어해라야. 너는 그냥 윤석열이 최대한 흠집 없이 윤석열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치러져서 반문 세력의 완전한 결사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민의힘과 조중동과 수구 적폐 세력들이 무조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준석이 자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윤석열이가 어떤 이준석과의 이런 마찰은요. 사실상 대선 경선이 국민의힘에서 끝나는 순간 당대표의 힘보다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윤석열 중심으로 당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준석은 당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대표인데 라고 하면서 외치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는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캠프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좀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그 당내 갈등 그리고 윤석열과 이준석의 진원지가 어디냐? 딴 거 없습니다. 이준석이는 토론회를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갑자기 윤석열 캠프나 이쪽에서 무슨 토론회냐? 어? 당원 당규도 없는 왜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냐? 뭐 민주당은 뭐 토론회가 당원 당규에 있나요? 아니죠. 그거는 경선관리기획단에서 토론회는 몇 회 실시하고 뭐 한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자체가 토론회를 그 거부를 하자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벌어졌고 거기에서 이준석이는 강행 처리하겠다. 토론회는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경선의 흥행카드를 위해서라도 토론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갈등을 하다가 원래 18일날 내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이죠. 날짜로는 원래 오늘날 오늘 하기로 했던 경선 자체가 취소가 되고 이제 25일날 정책 비전 발표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18일 25일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툼의 어떤 대선, 그러니까 차기 미래 권력자와 당대표와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왜 윤석열 캠프에 현직 의원 16명이 가 있어요, 여러분들. 현직 의원 16명이 가 있는데 그 현직 의원 16명 중에는 중진 의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불만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내가 당대표고 어떻게 보면 당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중진들이 전부 대선 캠프에 가버리니까 당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왜 이준석이가 저렇게 돌림방 당하고 왜 이준석이가 저렇게 힘없는 당대표에 그전에는 입으로 막 싸우더니 왜 입으로 싸우더니 왜 지금은 여기저기서 뭐 좀 하자 그러면 다 반대하고 보이콧하고 힘없는 당대표의 모습이 보이냐?
당내에 힘 있는 중진 의원들이 전부 대선 캠프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는 거예요. 대선 캠프에 들어가니까 그 대선 주자만 바라보니까 당내 일정에서는 유불리가 각 대선 후보마다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지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어? 여러분들 오늘 아마 뉴스에 윤석열이 곧 정리될 거다라고 하면서 또 원희룡 지사가 또 발언을 하면서 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통화를 했다 자기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혀버려요. 직접 통화를 한 원희룡 지사도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태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곧 정리된다 이준석이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발언이 적어도 김재원이라는 중진의 최고위원이 얘기하고 거기에 본인 원희룡 전 지사가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경선 관리나 어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관리를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당대표가 원희룡 지사와 통화해서 윤석열 곧 정리된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 그러면 윤석열 캠프에서는 당연히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이상하죠 이런 거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할 사람이 아니죠 예전에 만약에 다른 당대표가 만약에 김종인이나 만약에 자기네들에게 리더 이 박근혜나 그 당시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언론에 안 나옵니다. 그쵸? 생각해 보십시오. 원희룡과 이준석이 통화 내용을 원희룡이 언론에 공개한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준석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딴 때 같으면 자기네들의 그 흠이나 이 말언이 밖으로 새나갔을 때의 파장을 생각하면 알아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그렇죠? 알아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국민의힘의 내부를 보면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후보가 지금은 누구냐면 홍준표예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후보가 홍준표. 그 다음에 세력 규합을 하려고 여기저기서 엄청난 세력들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 유승민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누가 봐도 이준석은 유승민의 키즈예요. 그러니까 원희룡한테는 그래도 기존에 있던 어떤 비문계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준석이가 믿고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이게 왜 제 정치 분석은 뭐냐 이준석 딴에는 원희룡은 그나마 합리적인 개혁파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윤석열의 얘기는 마음 놓고 해도 이게 외부로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준석이가 당한 거죠 뭘 당했냐 원희룡은 국민의힘이나 우리 수구 적폐 세력 그러니까 자기네들 보수 진영에서 유승민을 대권 후보로 밀라고 하는 어떤 움직임을 원희룡은 알겠죠 당연히 알겠죠 뭐냐 이준석을 잡아서 유승민을 치는 거죠 그쵸 저는 왜 원희룡이 이 발언을 언론에 보도하고 최고위원회 보고를 했냐 이준석을 쳐서 유승민을 잡는 거죠 제가 보면 이준석을 치면 당연히 유승민이 누구보다도 치명타를 입거든요. 응? 결국은 믿고 얘기했던 이준석은 나름 원희룡은 뭐 소장파 개혁파라고 했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어떤 1인 1망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많은 그 좀 국민의힘에서도 아 저건 좀 아닌데 라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집단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은 원희룡이가랑 얘기해서 뭔가 원희룡이 대선 1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이준석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봐도 원희룡은 국민의힘에서 대권 후보가 될 수 없다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근데 출마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출마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출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율 2% 나오든 3% 나오든요.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면 원희룡은 절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 사람이라서 우군으로 심고 싶었던 거죠. 우군으로 잡고 있다가 홍준표 대 유승민의 대결을 할 때 원희룡이 유승민을 지원사격을 하거나 아군으로 심기 위해서 윤석열을 친다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렇죠? 이런 정치 분석이 가능하죠. 나중에 윤석열, 그러니까 유승민을, 홍준표와 유승민의 싸움이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봐요. 근데 그 싸움에서 원희룡이가 어느 정도 유승민에게 힘을 실어줘야만 그 홍준표와 싸움에서 유승민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편하게 윤석열은 제킬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이 곧 정리된다 그런 발언이 흘러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원희룡은 그게 아니죠. 얘 봐라. 당대표인데 얘 봐라. 큰일 날 소리 하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관광을 간 거죠. 역관광. 이준석을 치면 유승민을 날릴 수 있고, 사실상 유승민이 날아가면 홍준표 대 유승민, 원희룡의 대결로 가면 원희룡이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배국상, 어떤 분이 아까 국상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국민향년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이준석이가 오늘 여러분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처음에는 공개되다가 나중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민주당은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갑자기 이게 토론이 이상해지니까 비공개로 전환을 해버렸어. 2시간이나 최고위원회의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 지금 갑자기 이준석이가 그 경고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례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이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그러니까 모든 그 당 지도부나 이쪽에게 경고한다 라고 말을 꺼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지금 당이 시끄러운 것은 지금 너무 외부에 어떤 휘둘린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뭐 흔들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제해라. 뭐 경고한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배현진이가 나도 경고한다. 나도 경고한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준석에게 독선. 독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당대표가 지금 경고합니다 라고 했는데 최고위원 옆에서 나도 경고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사리판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경고하고 뭐 이런 그 언성이 높아지고 당내 토론 어떤 연기된 거에 대해서도 서로 비판을 하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준석이 일부 최고위원과 당직자를 겨냥해서 말 조심하라며 정신 차려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말 조심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 라고 경고를 해요, 이준석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 좀, 이거는 말 조심은 사실 이준석이 해야 되거든요, 그쵸? 말 조심은 사실 이준석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배현진이 나도 경고한다. 지금 당이 시끄러운 것은 이준석 대표의 잘못도 있는데 경고라니, 그러면 나도 똑같이 잘하라고 경고를 하겠다. 이지랄이 지금 국민의힘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제거하겠다, 정리된다, 이 발언 진짜냐라고 하니까 이준석은 윤석열 정리된다는 말은 안 했다. 그러니까 주어가 없다. 또 저당은 주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원희룡이 직접 통한 사람이잖아요. 자신 있다면 주어가 윤석열이라 확실히 답해라 라고 물었다 라고 하면서 아사리 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왜 이런 국민의힘의 그 시끄러운 내전 상황이 벌어지나, 이 배후에는 김종인이 있다.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실상 제가 보면요, 김종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이준석이는 그냥 원포인트 4월 7일 재보궐선거용 어떤 당대표 신드롬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상 정계를 떠나고 은퇴를 하려 그러면 국민의힘에 관심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 김종인이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요. 김종인이 이렇게 당내 이준석 대표를 들이받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저러면 안 된다고 파이어. 이준석을 인정해야 된다고 파이어라고 하면 김종인이가 정말로 사심 없이 국민의힘이 이번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순수한 의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오늘 윤석열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윤석열을 김종인이 만났겠냐라고 보시면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에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쵸? 그렇잖아. 이준석과 윤석열이 갈등하면서 막 언론에서 싸운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종인이 갑자기 벌써 두 번째 윤석열과 만나서 캠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뒷방 늙은이가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은 뭐야? 곧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가 되는 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김종인이 노리는 건 뭐냐? 계속 이준석을 쳐갖고 결국은 윤석열이가 만약에 대권 후보가 될 경우에 비대위 체제로 가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012년도에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일화 조건으로 그 당시에 당 지도부를 전부 사퇴시켰어요.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이해찬 대표를 물러나라 그러고 당 지도부를 다 사퇴시켰어요. 저는 김종인이가 결국은 노리는 것은 이준석을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뽑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물러나라고는 할순 없잖아요. 결국은 가장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은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가 되는 순간 이제 윤석열의 힘은 확실히 세지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대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가서 또다시 김종인이가 대선을 지휘하려는 저는 물밑 작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들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지금 김종인이가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이가 윤석열 캠프 가갖고 뭐그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누가 봐도 지금 윤석열 뒤에 김종인이가 상황 정치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의 분명히 국민의힘 이준석 갖고 대선 못 치러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누가 봐도 벌써부터 무슨 당대표한테 경고한다 이런 내부에서 원희룡과 이준석이 통한 내용이 폭로되고 이준석 여기저기서 지금 사실상 주저앉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경선이 끝나자마자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고 하면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사실상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면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면요. 당 대표 자체도 사실상 힘을 잃어버리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는 김종인은 결국은 이준석 갖고는 대권을 잡을 수 없다라는 판단, 김종인의 판단은 아니겠죠. 저는 이 모든 뒤에는 조중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중동의 모든 기획과 수구 세력들의 정권 교체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은 잠깐 20대의 마음을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의힘으로 옮기는 역할이 거기까지였고 실질적으로 대선은 전쟁이기 때문에 좀 능구렁이 같은 김종인이가 언론과 친화적인 김종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김종인이가 결국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대선을 치르려는 전략이다라고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여기저기서 토론도 이런 것들은 그냥 본인이 저는 그냥 뭐 하면 합니다. 윤석열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토론을 본인이 거부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김종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파이어. 지금 나갔다간 큰일 난다고 파이어. 뭐 하면서 누군가가 계속 뒤에서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가 이상해요? 김종인이 굳이, 여러분들, 김종인이 굳이 윤석열의 참모 역할을 하려 그러면요, 뭐하러 공개하고 점심 먹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김종인이가 윤석열을 대놓고, 자기는 정말 마음 없이, 사심 없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라고 하면 굳이 조용히 언론 공개 안 하고 비공개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김종인이가 왜 저렇게 점심 회동을 한다라고 대서특필하고 떠들면서 할것 같아요. 당대표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에서 김종인이라는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윤석열의 뒤에는 김종인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 뉘앙스를 주고 결국은 대선 후보의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서 1등이 될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윤석열이가 요구가 있거나 나머지 왜 그러냐면 저쪽 집단은요 싸울 때막 싸우다가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는요 줄쫙 서요. 그렇죠? 줄쫙 씁니다. 줄쫙 서요. 줄쫙 쓰면 당연히 최고위원들도 사퇴하고 그래서 최고위원 김재원도 들이받는 것이고 배현진도 들이받는 것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왜? 김종인과 또 배현진은 여러분들 왜 배현진을 누가 임명했어요? 이준석이 임명했잖아요. 근데 왜 배현진이 이준석을 들이받는 것 같아요? 배현진 입장에서는 이준석보다는 김종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냥 왜 김종인이랑 윤석열이랑 밥 먹는 걸 우리가 언론 기사에서 봐야 되냐? 이건 언론 플레이라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 김종인이가 이번 대선을 지휘하고 싶은 마음을 비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치? 그 다음에 네, 오늘 첫 번째 정치 분석. 예, 봉숭아 학당. 국민의힘 이면에는 김종인이 있다. 예, 이렇게 분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 날그 문체위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문체위 전체 회의가 있어서 굉장히 과거보다 굉장히 후퇴한 법안들이 자꾸 올라와요.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꼭 알려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었는데 계속 문체위원들이 여기저기서 그 압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자꾸 후퇴해요. 그래서 지금 문체위원 안에서도 후퇴하면 안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과 지금 언론이 반발이 너무 심하다. 지금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후퇴해서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 이런 누더기 법안이 막 상정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조금 수정안을 내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너무 자기네들이 믿었던 뭐 언론 노조나 언론 시민 단체들도, 지금 반대를 하고 여론이 너무 안 좋고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 1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반대 의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법안에 저렇게 반대하는 자체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저들에게 정말 아픈 법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여기 보이시죠? 지금 문화체육, 여러분들 아마 도정환 위원장뿐만 아니라 박정 간사, 김승원 의원, 유정주 의원, 이병훈 의원, 이상헌 의원, 그 다음에 이모경 의원, 전영기 의원, 지금 아마 답장을 여러분들이 문자 행동을 해서 응원합니다. 절대 언론중재법 누더기 만들지 마시고 소신 있게 통과시켜 주세요. 의원님들 목에 언론개혁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 문자 행동을 좀 하자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행동을 했는지 오늘 엄청나게 문자가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답장 받으신 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저와 안진걸 소장님이 수십 개의, 십여 개의 시민단체들, 촛불연대뿐만 아니라 개혁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우리 촛불 정부를 만들었던 많은 진정한 민주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저희가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민주당 언론중재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라고 하면서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가 내일 오전 10시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바라고요. 내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목요일날 민주당의 D-Day는 목요일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킬 게 민주당의 D-Day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귀찮으셔도 여기 이름 올라가 있는 분들 있죠? 도종환, 박정, 김승원, 유정주, 이병훈, 이상원, 전영기 이분들에게 거기에 김용민 의원도 추가해주세요. 김용민 의원님이 미디어 특위위원장이에요. 김용민 의원이 미디어 특위위원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대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민 위원장이 문체위 위원들을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하고 저녁 7시에 김용민 미디어 특위위원장과 그 다음에 김승원 의원님과 제가 7시에 방송을 합니다. 중요한 사안이라서 왜 그러면 김용민 의원은 문체위가 아니기 때문에 문체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는 받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김승원 의원이 문체위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님, 그 다음에 김용민 의원님, 그리고 제가 내일 저녁 7시에 이거 반드시 그 다음날이거든요.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잡은 게 목요일날 이 법안이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일 중요한 방송이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내일 저녁 7시 김용민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그리고 제가 내일 전날 밤에 해갖고 여러분들이 문자 응원 많이 보내주시도록 하시고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를 하는 건 좋은 법안이에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결사 반대하는 건 정말 좋은 법이에요. 저런 수구 세력들이 반기를 드는 것은 꼭 통과돼야 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대선 국면에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민주당의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은 개혁이다 라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내일 7시에서 8시까지 저희 스튜디오에서 김용민 의원님이랑 김승원 의원님이랑 방송을 진행하고 바로 제가 끝나자마자 저는 새날로 날아가요. 내일 새날에 정청래의 대선 이야기 4회죠 인기 프로죠. 제가 내일은 또 2주에 한 번씩 수요일날 제가 새날에 여러분들 출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방송 끝나자마자 9시부터 10시까지 또 새날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갔다가 제가 집에 오면 한 11시 조금 넘으면 내일 방송은 11시 반 정도 저 2주에 한 번씩 새날 나가요 여러분들. 제가 2주에 한 번씩 새날 나가기 때문에 제가 내일은 제가 새날에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7시 8시 방송 끝나자마자 택시 타고 빨리 새날로 갔다가 차 몰고 새날로 갔다가 빨리 끝나고 또 여기 와서 또 방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요거를 좀 보면 난 이게 왜 뭐가 돌아다니더라고. 이게 뭔가 했어. 이낙연 후보 비방을 주도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실태? 이동영 이낙연 비방 반대 6, 이재명 옹호 6, 김용민 23 2, 시사타파 비방 11, 뭐 새날 32, 이낙연 중립 4. 야 나 왜 이렇게 적어 비방이? 이것들이 가만 보니까 나는 최대한 중립은 차라리 나를 중립에 많이 넣었으면 내가 인정을 하려고 그랬거든? 그쵸? 이 똥파리들이 만든 거지 뭘. 아니 내가 웃긴 게 나는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했는데 중립이 4밖에 안 되고 내가 이낙연을 그렇게 비방을 했나?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내가 진짜 안 할라 그랬는데 앞으로 비방을 좀 더 할게. 아니 나는 진짜 중립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뭐 비방 11? 야 이걸 비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해봐. 응? 똑바로 해봐. 그럼 응원 안 하냐고.
똑바로 해봐. 그러면 응원 안 하냐고. 어? 이재명 지지 옹호 15. 야, 15밖에 안 돼, 내가? 이것들 봐라. 내가 15밖에 안 된다고? 그래도, 응? 이것들 봐라. 나를 더 열받게 하네. 야, 나는 최대한 중립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야. 어? 이것들 봐라. 알았어. 난 최대한, 그리고 이거 이낙연 캠프에서 발생한 건지 누군 건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제가 그 고소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낙연 캠프를. 김영민 TV, 이동현 TV, 연령 TV 등 이낙연 후보에 지속적으로 조직의 비난 방송을 하고 이들은 이낙연 후보에 노선했다는 말을 했고 이들 유튜버들은 경기도에 경기 호황쇼와 연결되어 거액의 출연료를 받거나 기본소득 등 광고 수주를 통해 지원을 받으면서 이낙연 후보 비방과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경기도 홍보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팟캐스트에 대한 예산은 2021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 총 4억 5,300만 원, 유튜브 예산은 8월 7,200만 원에 달한다.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이 글을 쓰고 밑에 나를 이렇게 해놨어. 니들 나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야 내가 경기도 유튜브를 내가 지원받은 역사가 있으면 니들 내가 이거 반드시 책임 묻는다. 니네가 잘해. 응? 니네가 잘못하면서 응? 무슨 씨 잘못해놓고 응원해주기를 바래. 응?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황교익 선생님 얘기 좀 할게요. 황교익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엄청난 똥파리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보은 인사? 말 개 같은 소리 좀 하라 그래. 황교익은 누가 말해도 그냥 문재인의 사람이에요. 그쵸? 무슨 보은을 해줬는데, 어? 여러분들, 도대체 황교익 선생님이, 어? 사실상 내가 솔직하게, 아무도 모르는 얘기 해줄게. 황교익 선생님은 문재인 지지자죠? 그 다음에 황교익 선생님 누구 지지자인 줄 아세요? 유시민 지지자야. 응? 유시민 지지자야. 황교익 선생님은 유시민 지지자야, 원래. 어? 근데 유시민 장관이 안 나오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사는 거야. 무슨 문재인 정부에서 뭐 어떤 뭐 직을 맡으셨어요? 뭐 했어요? 어? 왜 까는 줄 아세요? 황교익 선생님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익 선생님 참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재인의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경기도 관광 뭐 관광 사장인가요? 무슨죠? 관광 뭐예요? 정확한 명칭. 거기에 사장으로 내정되니까 뭐 나는 기가 막힌 게 황교익 선생님을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응? 황교익 선생님을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기가 막혀. 관광 공사 사장. 야, 씌울 데가 없어 갖고 황교익 선생님을 친일 프레임을 씌우냐고. 응? 이분은 어떤 분이라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알뜰신잡에서 알뜰신잡이라는 방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공중파 방송은요 거의 대한민국 최고의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유시민 전 장관님 그 다음에 황교익 선생님. 황교익 선생님은 단순한 마칼럼니스트가 아니에요. 황교익 선생님은 단순한 마칼럼니스트가 아니라 진짜 음식과 역사를 아시는 분이고 음식을 알다 보니까 그 지역을 다 돌아다녀 보신 거예요. 그 음식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지역을 정말 몇 날 며칠을 헤매면서 그 음식의 유래를 공부하시고 그 음식을 발견하다 보니까 와,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내공이 있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이 시대에 음식의 음식과 역사와 문화를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비평하는 정말 문화평론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음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뚝딱
무슨 음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음식을 어디서 유래됐고 이 음식은 어디에서 어떤 맛이 나야 되느냐 하면서 제가 황교익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면요, 그 당시에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는데요, 음식 하나의 맛을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헤매고 다니다가 그 음식의 유래를 알아갖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황교익 선생님의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정말 재미가 있어요. 야, 김치의 유래, 무슨 뭐뭐의 유래,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여러분들만큼은요, 어? 진짜 그래서 유시민 장관님이나 그 황교익 선생님이 알뜰 신잡할 때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알찰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아 저렇게 그랬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이 뭐 경기관광공사의 이사장의 부적합하다, 천만의 말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음식을, 우리 음식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여러분들 그 제가 이 책을 보시면요, 이분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워요. 수다쟁이 미식가를 위한 한국 음식 안내서. 여러분들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을 탐방하셨고, 어? 미역국의 탄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역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눈에 걸린 북어는 왜 두 마리일까, 등이 굽어 굴비고, 호남 영남 어디 할 것 없이 샅샅이 다니면서, 어?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 왜 정말 여러분들 이런 분이 관광의 관광공사 이사장의 부적합자라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저는 정말 이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분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황교익 선생님을 만약에 경기도 관광공사의 어떤 내정했다라는 것은 탕평 인사 아닌가요? 똥파리들 맨날 이재명과 문재인, 이재명이 문재인 칠 거라며요. 아 그래요? 이재명이 문재인 칠 거라며. 그러면 황교익 선생님은 문재인 사람인데 이재명이 굳이 왜 문재인 사람을 이재명 경기도 관광공사 이사장에 왜 시킵니까? 생각해봐요. 그냥 이재명 사람 시키지 왜 문재인지 누가 봐도 문재인 사람을 경기도 관광공사에 왜 시키겠냐고요. 어? 말 같은 음식을 말을 해야죠. 어? 그게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들만큼 똥파리들에게 대적해서 진짜 나는 기가 막힌 게, 신경민이나 이낙연 캠프 이따위로 캠프 하지 마십시오. 어? 황교익이가 국민의당 사람이에요? 수구 세력이에요? 아무리 본인의 반대편에 어떤 이재명 지사와 유튜브를 찍고 그랬다 그래서 자기 캠프에 반대되는 진영에서 임명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문재인의 사람을, 문재인의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캠프에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난 진짜 실망했어. 나 다른 건 진짜 정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낙연 자체가 문재인의 사람 아니에요? 본인이 문재인은 정부에서 국무총리 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선언하고 응원했던 사람이 황교익이에요. 그러면 같이 이 정부를 위해서, 어? 한 명은 국무총리라는 공직을 맡았고 한 명은 밖에서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를 응원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대선 경선이라고 본인의 반대편에 있는 경선 후보와 어떤 유튜브를 찍고 그쪽에서 경기도에 내정했다라고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무슨 수구 세력 이상한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어? 그게 말이나 되냐고. 같은 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출범하고 응원했던 사람들끼리 이제는 경기도 관광공사 이사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친일 프레임을 세우고 뭘로?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그러면 안 되죠.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선은 넘으면 안 되죠.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런 싸움을 하면 안 되죠. 정신을 차리자. 이낙연 캠프.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줄 알아라. 대선 경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정신을 차리자. 시사타파 논평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익 선생님 얘기 좀 할게요. 황교익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엄청난 똥파리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보은 인사? 말 개 같은 소리 좀 하더라 그래. 황교익은 누가 말해도 그냥 문재인의 사람이에요. 그쵸? 무슨 보은을 해줬는데 어? 여러분들 도대체 황교익 선생님이 어? 사실상 내가 솔직하게 아무도 모르는 얘기 해줄게. 황교익 선생님은 문재인 지지자죠. 그 다음에 황교익 선생님 누구 지지자인 줄 아세요? 유시민 지지자야. 응? 유시민 지지자야. 황교익 선생님은 유시민 지지자야 원래. 어? 근데 유시민 장관이 안 나오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사는 거야. 무슨 문재인 정부에서 뭐 어떤 뭐 직을 맡으셨어요? 뭐 했어요? 어? 왜 까는 줄 아세요? 황교익 선생님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익 선생님 참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재인의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경기도 관광 뭐 관광 사장인가요? 무슨죠? 관광 뭐예요? 정확한 명칭이. 거기에 사장으로 내정되니까 뭐 나는 기가 막힌 게 황교익 선생님을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응? 황교익 선생님을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기가 막혀. 관광공사 사장. 야, 씌울 데가 없어갖고 황교익 선생님을 친일 프레임을 씌우냐고. 응? 이분은 어떤 분이라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알뜰신잡에서 알뜰신잡이라는 방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중파 방송은요 거의 대한민국 최고의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유시민 전 장관님, 그 다음에 황교익 선생님. 황교익 선생님은 단순한 마칼럼니스트가 아니에요. 황교익 선생님은 단순한 마칼럼니스트가 아니라 진짜 음식과 역사를 아시는 분이고 음식을 알다 보니까 그 지역을 다 돌아다녀 보신 거예요. 그 음식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지역을 정말 몇 날 며칠을 헤매면서 그 음식의 유래를 공부하시고 그 음식을 발견하다 보니까 와,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내공이 있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이 시대에 음식의 음식과 역사와 문화를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비평하는 정말 문화평론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응? 음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뚝딱 무슨 음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음식을 어디서 유래됐고 이 음식은 어디에서 어떤 맛이 나야 되느냐 하면서 제가 황교익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면요 그 당시에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면요 음식 하나의 맛을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헤매고 다니다가 그 음식의 유래를 알아갖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황교익 선생님의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정말 재미가 있어요. 야, 김치의 유래, 무슨 뭐뭐의 유래,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여러분들만큼은요 진짜 그래서 유시민 장관님이나 그 황교익 선생님이 알뜰신잡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알찰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아 저렇게 그랬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이 뭐 경기관광공사의 이사장의 부적합하다 천만의 말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음식을 우리 음식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여러분들 그 제가 이 책을 보시면요 이분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워요. 수다쟁이 미식가를 위한 한국 음식 안내서. 여러분들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을 탐방하셨고 미역국의 탄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역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눈에 걸린 북어는 왜 두 마리일까, 등이 굽어 굴비고 호남 영남 어디 할 것 없이 샅샅이 다니면서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 왜 정말 여러분들 이런 분이 관광의 관광공사 이사장의 부적합자라고요? 말 같은 소리를 했죠. 저는 정말 이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분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황교익 선생님
을 만약에 경기도 관광공사의 어떤 내정했다라는 것은 탕평 인사 아닌가요? 똥파리들 맨날 이재명이 문재인 칠 거라며요. 아, 그래요? 이재명이 문재인 칠 거라며. 그러면 황교익 선생님은 문재인 사람인데 이재명이 굳이 왜 문재인 사람을 이재명 경기도 관광공사 이사장에 왜 시킵니까? 생각해봐요. 그냥 이재명 사람 시키지. 왜 누가 봐도 문재인 사람을 경기도 관광공사에 왜 시키겠냐고요. 어? 배 같은 음식을 말하래야죠. 어? 그게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들만큼 똥파리들에게 대적해서 진짜 나는 기가 막힌 게 신경민이나 이낙연 캠프 이따위로 캠프하지 마십시오. 어? 황교익이가 국민의당 사람이에요? 수구 세력이에요? 아무리 본인의 반대편에 어떤 이재명 지사와 유튜브를 찍고 그랬다 그래서 자기 캠프에 반대되는 진영에서 임명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문재인의 사람을 문재인의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캠프에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난 진짜 실망했어. 나 다른 건 진짜 정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낙연 자체가 문재인의 사람 아니에요? 본인이 문재인은 정부에서 국무총리 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선언하고 응원했던 사람이 황교익이에요. 그러면 같이 이 정부를 위해서, 어? 한 명은 국무총리라는 공직을 맡았고, 한 명은 밖에서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를 응원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대선 경선이라고 본인의 반대편에 있는 경선 후보와 어떤 유튜브를 찍고 그쪽에서 경기도에 내정했다라고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무슨 수구 세력 이상한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어? 그게 말이나 되냐고. 같은 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출범하고 응원했던 사람들끼리 이제는 경기도 관광공사 이사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친일 프레임을 세우고 뭘로?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그러면 안 되죠.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선은 넘으면 안 되죠.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런 싸움을 하면 안 되죠. 정신을 차리자. 이낙연 캠프.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줄 알아라. 대선 경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정신을 차리자. 그럼 황교익 선생님 힘내십시오. 절대 여기서 오히려 여기저기서 공격한다 그래갖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겨내야지고 당당하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들을 정면 돌파하십시오. 다 그게 황교익 선생님이 이 정부에서 다할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경기도, 내가 진짜 이거 분노한 게 뭐냐면, 경기도 관광공사 이사장이 경기도만의 관광인가요?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임명한 거예요. 제말 이해가 가십니까? 이재명 지사가 임명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황교익은.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재명 지사가 임명 권한을 갖고 있어서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일은 하지만 지금이 이재명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예요! 문재인 대통령 위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가장 위하면서 뛰었던 경기도 관광공사가 지금 이 경기도 거예요? 대한민국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경기도 관광공사,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이재명 거예요? 아니죠. 대한민국 거죠. 경기도도 행정부의 수장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기가 임명권이 있어서 황교익 선생님을 임명을 한 거죠. 황교익 선생님이 경기도만을 위해서 일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누구의 도움이 돼요? 문재인 정부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어? 그런 거 같고 너무 웃긴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경기도 관광공사 이사장을 맡을 황교익을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가 공격을 해. 기가 막힌 현상이죠. 응? 그러면
지방에 어떤 사람들 인사 한 명 한 명 할 때마다 그 사람을 욕해야 되나요?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시잖아요. 응? 기가 막힌 거죠. 어? 절대 황교익 선생님 물러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황교익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역사와 문화와 음식, 경기도 관광을 위해서 경기도를 넘어선 대한민국 경기도가 왜 중요하냐? 남북 관계가 가장 걸려 있죠. 여기 파주, 임진강 이쪽에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을 때 가장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해 줄 수 있는 경기도 관광공사의 황교익 선생님이 돼 주십시오. 실력으로 보여주세요, 선생님. 저는 우리 황교익 선생님 믿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뜨거운 응원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뭐, 우리나라가 뭐 경기도 정부예요? 적어도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 한 사람이잖아요. 왜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이 문재인 정부지 이재명 정부예요? 왜 걷다가 대고 공격을 하냐고요? 응?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힘내십시오. 여러분들도 황교익 선생님 힘내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똥파리들이 그 댓글 달고 그러면, 응? 황교익만한 사람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같이 맞서 싸워주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우리가 8월 15일 제가 부득이하게 방송은 못했지만, 저는 우리 김원웅 광복회장님 대단하신 분이죠. 저희 방송에도 한번 나오셨고, 조만간 김원웅 회장님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아, 소름 돋는 연설이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삶이 어떤 거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요? 김원웅 광복회장님이 바로 76주년 경축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이렇게 뭐 진보니 좌파니 친일이니 무슨 반민이 이런 이념전쟁 그리고 국민 분열 어디서 왔어요? 일본의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침략당했고, 그쵸? 그래서 6.25가 났죠.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당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남과 북이 갈라질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그게 나중에 대한민국이 되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단일민족국가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나라예요. 그쵸?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침략하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리고 결국은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면서 친일에 부역했던 자들이 이승만에 의해서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사실상 친일정부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쟤네들은 너무너무 8월 15일만 되면 이승만 하면 건국의 아버지라고 만들어서 이승만을 부정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라는 그 논리예요. 빨리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쵸? 이승만을 친일파다 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야 걔네들은.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 이승만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 물러났죠?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4.19 혁명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래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이승만 정부 1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이승만 정권 12년간 강요,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115명 중에서 독립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투사 8명까지 합쳐서 겨우 12.5%, 독립운동가 단 4명, 그 다음에 일본에게 부역했던 자들 무려 33명이 이승만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장관 뭐 그런 행세를 했습니다. 이승만은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역사책에 나오죠. 이승만이가 건국의 아버지고 이승만이가 그렇게 훌륭하면 우리는 수구 세력도 부정 못하죠.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4.19 폭동이라고 얘기 못하죠. 저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어? 저들이 4.19를 폭동이라고 얘기합니까? 못해요. 우리 어렸을 때도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은 우리가 배웠어요. 그건 뭐예요? 이승만이는 그만큼 독재 정부였고 친일 부역, 친일파의 정부를 만들었고 결국은 민중 항쟁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끌어내린 정부예요. 그게 이승만 정부예요.
그렇죠?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무너졌죠? 박정희라는 일본군 군관학교의 다카키 마사오라는 정부는 독재 정부에 항거했던 사실상 그 자기 측근에 의해서 김재규에 의해서 죽고 결국은 김재규에게 죽기 전에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사실상 국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죽음은 김재규에게 당했지만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그 배경을 보면 민중 항쟁이었죠. 자세히 보시면 역사를 우리가 단순히 박정희가 통치를 잘하고 국정운영을 잘하는데 단순히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라는 측근이 박정희 너 죽어 이렇게 쏠 이유가 없었겠죠. 당연히 박정희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고 부마 항쟁은 여기저기서 심상치 않은 민중들의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몰라 그랬죠. 전두환 정권은 어떻게 무너지죠? 6월 항쟁에 의해서 광주 5월에 피바다로 만들었던 전두환이가 결국은 80년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그 과업이 결국은 87 6월 항쟁의 어떤 큰 폭발점이 된 것이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은 광주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80년대는 우리의 민주주의 운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두환이도 6월 항쟁이 무너졌고요. 박근혜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국정농단이라는 사태를 일어났고 촛불 시민들에 의해서 무너진 정부예요. 저들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면요, 하나같이 국민을 적대시했던 거예요. 그런 김원웅 회장님이 결국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친일과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민족주의자들과의 싸움, 진보냐 보수와의 싸움, 그쵸? 늘 반공이냐 애국이냐 뭐 이런 걸로 민족 진영을 탄압했던 그 이승만 정부. 그럼 이승만 정부가 친일이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일제 만주 관동군 헌병 5장 출신 김창룡, 일제 때 일제 사상 경찰 중 악질 전봉덕, 일본 육사 출신의 이응중을 초대 육군 참모총장으로 시키고 일제 때 평북 박천 경찰서장을 지낸 골수 친일파 이익홍을 내무부 장관, 간도 조선인 특수부대에서 독립군 소탕 임무를 수행했던 정일권,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도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나중에 제대를 해요. 친일 정부가 아니라면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왜 이승만은 무력화시켰을까? 응? 친일 정부가 아니라면 여운형 선생님과 한일 독립운동가 민족 지도자들을 왜 암살을 하고 왜 조봉암 선생님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갖고 사형시켰을까? 이런 역사만 봐도 진정 독립운동가들을 해방 이후에 탄압한 것은 이승만이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이승만만 얘기하면 우리 민족 뭐 건국의 아버지를 뭐 부정을 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건국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친일파들을 등용했기 때문에 아직도 2021년에 끊임없이 친일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후한무치하고 정말 무식한 인간들이다. 어떻게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조금만 역사를 봐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출신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오히려 일본에게 부역했던 자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해방 이후에 관직을 맡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득세를 했는지 그 득세가 결국 조중동과 결국 군부 독재 전두환이나 박정희를 만들어낸 것이고 이런 역사에 기록된 사실들을 부정하는 자체가 오히려 역사 왜곡이죠. 그래서 이명박근혜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드는 순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 얘기 많았잖아요. 이승만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을 당한 적도 없어요. 해방 이후의 역사만 대한민국의 역사로 보니까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우리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운 민족이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죠.
해방 전에는 일본 편에 섰던 놈들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에서 육군 참모총장으로 하고 각급 군대를 장악을 하면서 그들이 북한과의 6.25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건국의 공로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 전 역사를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역사의 태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원웅 회장님에게 오히려 역사를 왜곡한다라고 난리를 치는데, 백선엽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본군 육군 대신을 흠모해 창씨 개명까지 했던 자 아니에요? 히라카와 요시노라, 이게 여러분들 백선엽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닭깎이 마사오 이런 이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백선엽이가 일본군 대신들을 흠모해서 스스로가 창씨 개명을 했던 이름이 바로 히라카와 요시노라라는 게 백선엽의 창씨 개명의 이름입니다. 백선엽은 윤봉길 의사가 처단한 일본 육군 대장의 이름을 따라 할 정도로 적극적인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에 의해서 처단한 육군 대장의 이름을 흠모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친일파였고요. 간도 특설대에 복무하여 항의 독립운동가들을 소탕하는 데 앞장섰던 자,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박선엽이가 어떤 활동을 했냐? 간도 특설 때는요, 항일 무장 세력과 민간인 172명을 살해하고 강간, 약탈, 고문을 자행했던 특수부대입니다. 이런 박선엽이 죽어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안 그래요? 독립운동가들과 우리 민족 172명을 살해했던 이런 살인범들이 대전 현충원에 우리 홍범도 장군님 요번에 오셨죠. 송환대 갖고 우리나라로 오셨는데 진짜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이런 악질 친일파 백선엽과 홍동범을 싸웠던 사람이야. 근데 같이 묻혀 있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홍범도 장군님이 봉오동 전투, 진짜 일본군, 응? 그 추격대들과 싸웠던 그 전투에 백선엽 이런 놈들이랑 싸웠던 사람들이야. 근데 백선엽이는 와 같이 묻혀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응? 이런 역사를 부정하는, 결국은 이승만이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세상으로 만들었고, 변명이 뭐 있는지 아세요? 인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과도한 어떤 그 일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건국을 위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장관 관료 122명 중에서 57명이 일제 통치기관에서 부역했던 자들이고요. 국회의원 12년 동안 국회의원 851명 중에서 338명이 총독부 등 기관에서 부역했던 자들입니다. 경찰은 총경 70%, 경감 40%, 경위 15%가 일제 일본군 순사 출신들입니다. 군대는 육군 참모총장만 8명 모두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었습니다. 이래도 친일정부가 아니었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어디 하나 역사에 없는 얘기인가요? 12년 동안 대한민국의 12년 동안 육군 참모총장 8명이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고, 경찰 총경 70%, 경감 40%, 경위 15%가 일경 출신이고, 국회의원 851명 중에 338명이 일본군 총독부 기관에서 일했던 부역자들이고, 그냥 친일 내각, 친일 정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슬픈 현실이지만 그들이 70년 동안 모든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 검찰, 언론 세 개가 합치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지만 너무 분노하는 게, 왜 21세기에도 우리나라가 검찰이나 언론이나 이 그 사법부는 왜 늘 수구 세력의 편에 서나, 그들과 같이 동맹관계에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했던 집단들일까 그런 거예요. 이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땅, 여기가 그 굉장히 왜 1979년에 소련이 침공을 해요. 그렇죠? 소련이 처음에 아프가니스탄을 1979년에 침공을 합니다.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그 이후에 독립을 하고 그 이후에 1979년에 소련이 침공을 해요. 그때 소련이 침공할 때 물밑으로 그 소련의 침공에 저항해서 그 당시에 그 탈레반이라는 이슬람 민족주의자들이죠. 그걸 지원한 게 미국이었어요. 탈레반이 지금같이 키워준 게 사실상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탈레반이 끝까지 소련과 싸워갖고 1994년에 소련을 물리쳐요. 이해가 가시죠?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 젊은 청년의 위주고 이 이슬람 교도들의 그 정신으로 종교의 힘으로 무장된 사우디 출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출신, 뭐 여러 중동 국가에서 파견된 그 집단이 탈레반이에요. 탈레반,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왜 그러면 탈레반을 지원했었냐? 소련의 남하 정책이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상을 보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지도를 보면 소련이랑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 터키랑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 중국이랑도 맞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탈레반을 점령하는 순간 유럽 진출도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항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탈레반을 통해서 소련의 남하를 막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자들이 보면 다른 소련도 그렇고 지금의 그 미국이 2001년도인가요? 그 9.11 테러의 주범을 탈레반으로 하면서 빈 라덴을 색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했죠. 그렇죠? 생각해요, 주변. 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20년 동안 참전했냐? 2001년도에 9.11 테러가 그 원인을 빈라덴과 탈레반이다라고 배우라고 얘기하면서 그 탈레반 빈라덴을 축출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폭격을 하면서 미국이 들어간 거예요, 그 전쟁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슬림들의 시각에서 보면 소련도 침략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을 물리쳤어요. 미국도 침략자예요. 딴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그 침략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 여태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20년간 때려 부었어요. 우리나라 거의 천조. 우리나라 1년 뭐 500조 예산은 거의 우리나라 예산 2년치를 천조를 그냥 때려 박았어요. 그리고 사망자도 몇천 명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왜 미국이 그동안의 전쟁을 버틸 수 있었냐? 이거는 잘 얘기가 미국에서도 얘기한 CIA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아편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대마초, 아편, 뭐 이런 아편 양귀비 같은 거, 그렇죠? 양귀비 이런 재배의 90%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요. 아니 아프가니스탄 전 세계의 유통적으로 아편과 헤로인의 87%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소련을 물리치고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런 아편을 전체를 재배를 금지를 시켰었는데, 미군이 그 2001년에 빈라덴 잡겠다 그러면서 여기를 딱 하면서 급속도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편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 당시에 여러 CIA나 이쪽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그
아편 제조를 돕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죠? 그 군사 자금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양귀비 재배 수백만 달, 그래서 여기저기서 검은 돈들이 막 뿌려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아프가니스탄의 지형을 보시면요, 6,000m, 7,000m 막고 지대에 산들이 많아요. 미국은 지금 베트남 전쟁에서 한번 패배를 하죠. 그렇죠? 베트남 전쟁에서 한번 패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 대단한 나라냐? 미국과 소련을 동시에 물리친 전 세계 최초의 나라예요.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소련의 침략을 받아서 이겨낸 나라는 없어요. 적어도 베트남은 소련의 침공은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련의 침략을 이겨낸 유일한 나라, 미국의 침공을 이겨낸 유일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왜 미국은 20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때려박다가 왜 그러면 이게 철수하게 됐냐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미국의 현재 키워놓은 미국과 지금 뭐죠? 정부군이 여러분들을 여기 좀 뉴스 간간히 보면 탈레반이 대통령궁을 장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정부는요, 미국의 돈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미 정부야. 아프가니스탄의 현재까지의 탈레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친미 정부였어요. 친미 정부가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해서 소련을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여러 가지, 왜 중국과의 어떤 그 국경선을 맞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어떤 중국이죠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시는데, 신장 위구르라고 들어봤죠. 신장 위구르, 막 여러분들 가끔 막 국제문제 보다 보면 중국의 뭐 신장 위구르족의 뭐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 신장 위구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그게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중국의 국경이 맞닿은 지역에 사는 부족들이 바로 신장 위구르족이에요. 신장 위구르족.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 소수 민족의 독립이라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죠. 소수 민족들의 독립. 근데 이 신장 위구르족의 인구 비율이 한 70%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거기가 이슬람 교도인데 중국 땅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소련이 철군하고 전쟁이 끝나자 10년간 싸웠어요, 아프가니스탄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련과 10년간, 1979년부터 1990, 엄청나게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 누구? 미국의 무기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탈레반이. 근데 이 사람들이 소련이 10년간 싸우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용병이야, 용병. 10년간 전투만 한 거야, 소련 먹느라. 미군이 물자 대주지, 무기 대주지 하니까, 그건 이슬람의 그 무슬림의 그 엄청난 종교의 힘으로 젊은 청년들이 10년간 전쟁만 한 거야. 거의 다 용병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소련이 철수를 해. 어? 하니까 어떻게 됐죠? 다 자기 나라로 복귀를 했어요. 대부분이 사우디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돕겠다, 종교의 힘으로 가고, 엄청난 전투, 10년간의 전투 경험과 전투력이 쨍쨍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전부 실업자가 된 거야. 생각해 보세요. 10년간 전투만 하던 사람들이 소련이 철군하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전투만 했는데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우디로, 파견됐던 사람들은 사우디로 복귀하고 파키스탄으로, 자기 나라로 다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사우디에 하면 뭐가 많아요? 석유가 많이 나오고 돈이 많죠. 이 용병들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사우디의 왕족이 이 사람들을 전부 사우디로 불러요. 10년 동안 소련과 대적하면서 싸웠던 10년간의 용병들을 사우디로 불러서 훈련을 계속시키고 자금을 지원해줘요. 그게 누구다? 바로 그게 빈라덴인 거예요. 빈라덴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전을 겪고 10년 동안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던 용병의 대장이 바로 빈라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운 용병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우디의 왕자가 돈을 풀어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바로 빈라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용병들이 빈라덴을 중심으로 미국과 대전하는 역할도 하고, 때로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빈라덴이 이 용병들의 대장이 되고 알카에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제 알카에다의 유래를 아시겠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10년 동안 소련에 대학했던 용병들이 전쟁에 소련이 철수하니까 갈 데가 없었는데, 사우디의 돈 많은 왕자가 이 용병들을 전부 불러갖고 그 용병들의 대장을 빈라덴을 만들었고, 그 빈라덴은 이 용병단을 바로 알카에다 부대라고 만든 거예요. 그쵸?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래서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합니다. 쿠웨이트는 얘 다음 타깃이, 여러분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죠, 90년에.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서방 세계나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라크의 다음 타겟은 사우디라는 소리가 많았어요. 사우디. 그래서 사우디라고 생각한 사우디 왕국은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미군이 사우디에 주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군이 사우디에. 사우디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군이 그래서 이라크와 전쟁을 한 거예요. 사우디의 요청에 따라서 미군이 사우디에 주둔을 했고, 그래서 이라크가 화학무기가 있다고 하면서 미군이 쿠웨이트 침공을 사실상 복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주둔하고 있던 사우디 미군이 결국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사담 후세인을 추출하면서 친미 정부를 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극단주의자들 시각에서 보면 소련이나 미국이나 아프가니스탄의 무슬림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침공한 침략자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카에다, 그러니까 빈라덴이나 용병들의 타도 대상은 누구였죠? 소련이었어요. 근데 소련에서 이제 미국이래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쉽죠? 과거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소련의 유럽 진출이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냉전시대 때 탈레반이라는 용병을 미군의 돈과 무기로 소련에 대항하라고 미군이 키워놨던 조직의 우두머리가 빈라덴이고, 그 빈라덴이 그 용병들을 다시 10년 동안 모아서 만든 게 알카에다고. 근데 이 알카에다가 소련은 물러갔는데 이제 자기네들의 이슬람의 형제, 무슬림의 형제들, 이라크, 여기저기서 침공당하니까, 알카에다의 적은 소련에서 미국이 돼버린 거죠. 그쵸? 소련에서 미국이 돼버린 거죠. 이제, 적이.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청년들, 아프간 참전, 그러면서 또다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그러니까, 그 용병들이 또다시, 우리 무슬림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10년 전 소련 지키겠다고 하면서 사우디, 파키스탄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던 용병들이 또다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미 성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서 이제 전쟁을 이제 빼지도 못하고 늦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알카에다라는 조직을 그래서 빈라덴이 만들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쉽게 이해가 가셨죠? 막 빈라덴, 알카에다 막 어렵잖아. 오사마 빈라덴 막그 쉬워요. 소련에 대항해서 만들었다가 빈라덴이 만든 부대 이름이 알카에다. 그래서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2001년 9월 11일, 그래서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에다가 테러를 해요. 그게 바로 9.11 테러. 그게 9.11 테러. 사우디로 모여든 아프간 청년들, 막 알카에다가 주력이고, 그래서 9.11 테러의 주범을 알카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9.11 테러의 주범들을 미국이 막 잡아들였잖아요. 잡아들여서 국적을 보면요, 대부분이 사우디야. 왜? 사우디에서 넘어와갖고 결사항전한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했던 사람들의 용병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9.11 테러의 주범들을 잡아보면 바로 국적들이 다 사우디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테러범들에 대한 추적, 공격을 시작했고, 빈라덴을 포함한 핵심 조직원들과 과거 소련과 싸웠던 익숙한 전장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도망간 거예요. 산악 지역이 높고, 이해가 가세요? 이제 자기네들은 저기 소련에서 미국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미국이 자꾸 이슬람, 이라크를 침공하고 이슬람을 자꾸 자기 중동 국가에 개입을 하니까 침략자야. 그래서 9.11 테러를 단행을 하니까 얘네들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니까 얘네들도 아프가니스탄으로 다 도망간 거야. 테러라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다 모인 거야. 왜? 10년간 싸웠던 전장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0년간 소련과 싸웠던 전장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글로 모인 거야. 그래서 미국이 테러의 9.11 테러의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그 빈라덴과 알카이다의 소굴이라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어떤 정부를 생각해요? 친미 정부를 세운 거죠. 그 전까지는 탈레반이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소련이 물러나고. 근데 이제 친미 정부를 세우면서 여태까지 20년간 버틴 거야. 돈의 힘으로, 미군의 화력으로. 근데 왜 그러면 탈레반에 맞서서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저렇게 속수무책을 했냐? 엄청난 미군의 지원에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친미 정부가 부정부패, 부패가 만연돼 갖고 돈 빼돌리기에 급급했대요. 한마디로 탈레반 그리고 국민들이 오히려 친미 정부를 응원하는 게보다 원래 있었던 탈레반을 더 응원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시각을 봐야 돼요. 우리가 미국적 시각으로 보면 탈레반이나 빈라덴은요, 테러리스트죠. 그렇죠? 미국적 시각으로 보면 빈라덴과 알카에다나 그런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입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민족적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민족주의자예요.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미국적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은 테러 국가고 테러리스트지만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을 침공한 미국에 반항해서 싸우는 민족주의자들고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친미정부,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아프가니스탄 정부보다는 미국과 대항해서 싸우는 탈레반 사람들을 응원해줬기 때문에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반정부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수도 카불까지 일사천리하게 장악을 한 거죠.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우리 누군가가 문재인 정부를 우리 침공해 문재인 정부를 저 수구 세력들이 장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는 좋은 정부기 때문에 맞서 싸우겠지. 그렇지? 정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맞서 싸우겠지. 그런데 그 누구도 미군이 철수하니까 오히려 탈레반을 응원하면서 친미 정부 반민족 행위자들이지.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정부들은 반민족 정부지. 그러니까 손쉽게 국민들에게 응원을 받으면서 탈레반 정부가 장악을 한 거예요. 요까지 이제 팩트를 아셔야 되고. 그러면 미국은 20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철수를 하게 됐나? 미국은 힘으로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 파키스탄에다가 미군 공군기지를 만들고 막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파키스탄도 여러분들 무슬림이죠. 무슬림이고 그쪽도 굉장히 종교가 센 나라예요. 근데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기 위해서 왜 파키스탄의 젊은이들이 소련에 대항하기 위하고 무슬림을 지키기 위해서 용병들이 많이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는데 파키스탄이 미국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달라고 하니까 파키스탄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국무장관이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로 저 국방부 장관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돕지 않으면 파키스탄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를 해요. 진짜 힘으로 찍어 눌러 갖고 파키스탄을 사실상 미국의 전진기지를 통해서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전쟁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무조건 전부 비행기 미국 본토에서 날라와 갖고 여러분들 미국 본토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우디나 파키스탄을 전진 기지로 삼아 갖고 그래서 사우디에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군 뭐 이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친 거예요. 그래서 공격 목표가 여러분들 알고 9.11 테러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이었죠.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는 거를
이잡듯이 막 뒤졌는데 없어갖고 결국은 오사마 빈라덴은 어디서 사살되냐면 파키스탄에서 사살돼요.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바라보는 아프가니스탄은 소련, 중국, 중동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소련과 중국과 중동과 접하는 요지예요. 그러나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고 부패한 아프가니스탄의 정부, 병력소 엄청난 인명의 피해, 한마디로 돈 안 되는 전장이야. 빨리 발을 빼고 싶은 거야. 근데 중국의 문제가 또 걸려 있었어요. 미국이 20년간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지만 2,400명의 미군이 전사를 하고요. 거의 천문학적인 2조 달러, 뭐 2천억, 뭐 2천조? 뭐 이상의 돈이 나갔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은 오히려 미군이 엄청난 정부군을 돕고 돈을 쏟아붓지만 반미 정서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왜? 그쪽은 종교의 신념이 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탈레반 쪽으로 응원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2021년 7월 11일 바이든 정부가 여러분들 오자마자 철군을 결정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진짜 허수아비야. 응? 그냥 미군이 철군한다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도 그렇고, 아 우리 그러면 탈레반에게 정권 넘길게요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아프가니스탄 정부 대통령은 뭐 네 개의 트럭으로 돈을 싣고 도망갔다는 소리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핵심은, 왜 그러면 20년간 미국은 돈을 찍어내면서 분명히 버틸 수가 있었는데 왜 이 시기에 미국은 발을 빼었을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적이 바뀐 거죠. 그렇죠? 1994년이나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죠. 잘 생각해보세요. 소련이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는 미소 냉전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는 나라는 소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지켜야만 했던 거고, 그 이후에 2001년도 이후에는 사실상 중동 문제에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고 최고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복이 필요해서 사실상 어떤 아프가니스탄을 본보기로 쏟아부었고, 거기에는 미국의 방산업체와 군수업체들이 배후에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미국의 재래식 무기가 2001년도 엄청난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 전쟁, 90년도에 이라크 전쟁, 그래서 전쟁 주기를 1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10년마다 미국은 생산된 재래식 무기를 한 번씩 소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제 기억에는 1991년인가 2년에 아마 이라크 전쟁이 났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의 재래식 무기를 소진해야지 또 다른 방산업체들이 그 무기를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것은 이제는 전 세계 패권을 노리는 국가는 소련이 아니죠. 누가 봐도 중국이죠. 이거는 누가 얘기해도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다 보니까 과거와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영국이 과거에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을 식민지로 갖고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은 나라의 지도를 꺾어놨어요. 땅!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영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과거에 경쟁을 할 때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 영토를 이렇게 꺾어서 그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꺾인 지역이 바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맨날 위구르 지역의 사태 뭐 이런 게 나오죠. 그게 중국 땅이야. 중국 땅인데 중국은 신장 위구르인들을 탄압하며 이슬람 극단 테러 분자들과 전쟁을 선언을 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신장 땅은 중국인데 인종은 이슬람 민족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끊임없이 이슬람 극단 테러 분자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위구르 지역의 내전 상황이었던 거예요. 현재 탈레반 무장 세력들은 총한 500만 명 정도 된다.
5만 명. 근데 문제는 이들 5만 명보다 아프가니스탄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정부, 친미 정부가 가다 놓은 3만 명이 진짜 날아다니는 용병이야. 지금 미국이 노리는 것은 현재 탈레반 정규군 5만 명이 있지만 진짜 미국과 대항하면서 결사항전을 하면서 잡혔던 3만 명이 감옥에 있어. 감옥에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탈레반이 정부로 이제 정권을 잡는 순간 이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3만 명의 용병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3만 명이 탈레반 아주 베테랑 전투병들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철수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과거 소련이 철수하니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는 미국과 탈레반이 손을 잡고 소련에 대항을 했죠. 근데 소련이 철수하니까 결국은 탈레반은 소련과 적이 아니고 미국과 적이 됐죠. 그래서 미국과 싸웠죠. 미국이 철수하면 그 다음에 적은 누구예요? 이게 답이죠. 소련이 철수하니까 미국이랑 싸웠어. 미국이 철수하니까 그러면 자기네 민족이 탄압받는 지역은 어디야? 바로 신장 위구르가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미국이 나가면 끝난 거야. 근데 중국 땅의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고 중국 지역의 신장 위구르족은 무슬림인데 이슬람을 탄압하기 위해서 중국이 테러분자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 이 5만 명 플러스 3만 명 감옥에 있던 이 무슬림의 용병들이 누구랑 싸워? 신장 위구르족이 바로 중국과 싸움을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미국이 노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중동전에서 미국이 적대시 되는 것보다 한마디로 중동에서 이슬람의 반중 성향을 만들어야만 미국이 패권 쥐는데 중국과의 싸움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거죠. 중국이 여러분들 지금 보이지 않게 엄청난 위안화의 힘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돈을 풀면서 자기 중화민족의 어떤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탈레반이 정권을 인수하게 되고 이들이 풀려나고 신앙심 만땅인 전투력 만땅 신앙심 만땅 3만 명이 다음 타켓으로 노릴 것은 무슬림 형제들이 핍박받고 있는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중국과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 CIA가 기획을 하는 거죠. 신장 위구르는 여러분들 신장 무슨 말이에요? 신장은 지역 이름이에요. 중국의 지명이고 위구르는 그 민족 이름, 종족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장 위구르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변 조선족 같이 신장에 있는 위구르족, 연변에 있는 조선족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은 왜 주요 엄청난 이게 왜 그러면 이거를 놓고 싸우냐? 그냥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중국 마음 편하게 그럼 그냥 이슬람한테 그거 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죠. 아니죠.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세일가스, 자원이 엄청나요. 원유, 세일가스, 천연가스, 어마어마한 자원이 묻혀있지만 운송수단이 없어요. 사막에 깔려있고 그래서 아직도 중국이 여기를 이슬람을 먼저 진압을 하고 나서 개발을 하고 아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지역은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외몽골, 카자흐스탄, 키르키니스탄, 타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과 이런 나라들과 다 붙어있고 유라시아의 교차로라고 불려요. 유라시아의 교차로. 유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로도 나갈 수 있고 엄청난 자원이 묻혀있고 한마디로 여러분 사거리를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야. 절대 포기를 못하는 거지. 응? 그렇기 때문에 근데 2002년부터 중국이 어떤 짓을 했냐, 2002년부터 신장 위구르의 모든 학교 강의를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의 언어로 강의도 하게 했는데 모든 언어를 중국어로 하게 하고 거리마다 안면 인식 장치 하면서 신장 위구르족에 있는 무슬림족들 이슬람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저기서 반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거 소련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고 탈레반을 키워줬다 그러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의 미국의 어떤 패권을 다투는 국가는 소련이 아닌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그 중동에서의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으면서 돈 안 되는 전장이었고 더 이상 여기에 주둔할 필요 빼먹을 게 없죠. 미국이 어떤 자존심을 세우는 역할도 했고 테러에 맞선다는 명분도 줬고 엄청난 무기를 쏟아가면서 사실상 미국이 쏜 돈을 다 뽑았죠. 다른 나라들에게 무기 팔아먹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인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코로나 위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미국이 국가적으로 코로나라는 위기를 사실상 겪으면서 미국이 패권이 흔들렸거든요. 미국이 패권이 흔들리면서 뭐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의 국가 트럼프가 얘기했던 퍼스트 아메리카라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세계 경찰 노릇을 해야 되는데 굳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천문학장 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위구르족, 신장에 있는 위구르족에서는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굉장히 높이는 미국의 CIA의 공작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신종 위구르의 이슈. 여러분들 요즘 최근 들어서 호주가 미국을 대신해서 엄청난 중국과의 싸움을 하고 있죠. 중국의 남중국해의 장악을 어떻게 보면 호주가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를 행동 대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에 대신해서 싸우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결국은 호주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호주는 최근에 이 위그르족에 대해서 어떤 폭로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중국과의 싸우는 가장 중간자에서 잘 미국을 대신해서 싸우는 지금 나라가 호주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요. 왜 미국이 그러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을까? 바로 신장 위구르라는 무슬림이 종교적 신앙심이 강한 그 중국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탈레반 정권이 잡으면서 또다시 자기 무슬림의 형제들을 구하러 가면서 신장 위구르의 족은 초대형 폭발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전장을 남겨놓고 미국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 중에 하나로서 전략적으로 미국은 돈도 아끼면서 중국의 패권을 싸움을 미국 대 탈레반, 미국 대 어떤 이슬람과의 싸움이 아닌 미국은 빠지고 이제는 이슬람 대 무슬림 대 중국의 싸움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진짜 철수한 이유, 요거 조금 아시면 뉴스 보시는데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